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스 툴라니의 달걀 모델 박경철. 앙드레 코스 툴라니에게 투자는 지적인 모험이었다.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대중들에게 언제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관조적이었다. 그는 인문학과 예술에 대해 깊고 오랜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1906년 헝가리의 유대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코스 툴라니는 예술 비평가가 되고 싶어 철학과 예술사를 공부했다. 피아니스트에 대한 꿈도 가졌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18살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주식 중개인이 됐다. 그는 유동성과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주가를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유동성 지표 역할을 하는 장기 금리 추이를 잘 살피고 투자자 심리를 꿰뚫는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라고 주장했다. 과학적 방법으로 주식 시황을 예측하려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나 바보로 취급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잿더미 독일에 관심을 가졌다. 독일 국내 국민성과 재건 의지를 보고 독일 국채를 헐값에 사들여 140배의 수익을 거뒀다. 그는 1989년 미국과 소련이 정상회담으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러시아 짜르 시대에 발행한 채권을 사들였다. 소련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였다. 이 생각도 적중해 60배에 달하는 수익이 났다. 그 역시 투자 실패로 파산 상태에 이른 적이 있었지만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두 번 이상의 파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낙관적 자세로 극복했다. 코스 툴라니는 첫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게 돈을 충분히 가지고 행동할 것. 둘째,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것. 셋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 것. 넷째, 확신이 서면 고집스레 밀어붙일 것. 다섯째, 추천 종목과 비밀스런 소문을 무시할 것 등의 원칙을 설파했다. 코스 툴라니의 달걀 투자 모델. 앙드레 코스 툴라니는 전설적인 투자자는 코스 툴라니의 달걀이라는 주식 투자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왜 주가가 정점에 있을 때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바닥에 이르면 주식을 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코스 툴라니의 달걀 모델을 금리 적용하면 금리에 따라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금리가 과열 단계를 넘어 A 국면에 이르면 서서히 경기 연착륙, 경착륙에 대한 논쟁이 붙기 시작하고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통화당국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하지만 이때 예금에 투자된 자금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잃어버린다. 그저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하면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고금리 환경은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데 익숙한 부자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때 은행 예금은 예금자들에게 절대 손실을 입지 않고 돈을 불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막상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동안 보장받았던 안전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은 다른 안전 자산을 찾아 나선다. 그 결과 비국면에서는 예금보다는
약간 불안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확정금리에 투자하게 된다. 이때 채권은 표면금리만큼의 이자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이자를 챙길 수 있고 시중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급증하게 된다. 부자들은 금리 하락기에 자산을 지키기 위해 투자한 채권 투자에서 표면금리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이라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까지 올리게 된다. 그러나 금리 하락이 가속화되어 균형금리를 지나 금리가 시국면의 바닥에 접근하면 다시 문제가 생긴다. 중간에 채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든 만기가 도래해서 이자를 받든 아무튼 다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금리 바닥을 인식한 채권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은 서서히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낮은 금리에 예금을 맡기는 것도 세금이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공산이 커진다. 이때 부자들의 선택은 부동산으로 이동한다. 굳이 부동산 투자에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나 은행 금리로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10억 원짜리 건물을 사서 매달 1천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이때부터 부자들의 자금은 임대 수익률을 겨냥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격이 떨어져 있던 부동산 시장에 몰린다. 그 결과 임대가 잘 되는 쓸만한 건물들은 속속 부자들의 소유가 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게 건물에서 시작한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토지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뒤를 지나 이 국면이 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자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10억 원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1천만 원의 월세는 세금을 감안해도 임대 수익률이 금리보다 3배나 높지만 건물이 30억 원으로 올랐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제 부자들은 그동안 매수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고 그동안의 임대소득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둔다. 하지만 막상 부동산 거래로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들은 이때를 부동산 투자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부자들의 매물을 사들인다. 경기는 다시 바닥을 치며 반등을 시작하고 통화당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고려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시장의 실세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에서 수익을 올린 부자들의 고민이 다시 시작된다. 아직 금리는 낮고 부동산은 상당히 올라져 이미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상태이며 채권 투자는 바보 짓이다. 이 국면에서 부자들은 고민 끝에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사실 부자들의 속성에 가장 맞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부자들은 얼마나 더 버느냐 보다는 자신의 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주식은 삼성전자, 포항제철, 국민은행, 현대차, 한국전력 등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초우량 기업이나 배당 수익률을 충분히 보장하는 주식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부자들의 자금이나 법인들의 뭉칫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우량주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동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린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에게 적당한 중소형 종목이나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는 데 익숙해 있다가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한다. 그러나 부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난 뒤다. 주가가 오르고
부의 효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경기는 과열되고 각종 경제 지표들은 장밋빛 일색으로 바뀐다. 이때쯤이면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은 막바지에 이르고 너도 나도 주식 투자 열기에 휩싸여 있다. 이 국면이 F국면이다. 부자들은 다시 주식을 팔고 안전한 예금으로 갈아탄다. 이제는 굳이 위험한 주식시장에 자산을 맡겨두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금리가 만족스럽다. 부자들의 자금은 서서히 예금으로 이동하고 개인들의 자금은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파국을 맞고 부자들의 투자 사이클은 앞서와 같이 다시 반복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뒤늦은 가세는 여전히 부자들의 매물을 받아내는 시기다. 이렇게 해서 부는 부를 부르고 가난은 가난을 부르게 된다. 물론 시장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겠지만 이로써 금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부자들의 판단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인가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먼저 금리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투자에서 금리와 마찬가지로 두에시하면 큰 코 다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